자, 안녕하세요. 포카나입니다. 2023년 1월 6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고요. 1월 5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장중에 초반에는 테마들이 좀 불분명했었죠. 테마들이 불분명했었고 컨텐츠 관련한 종목들이 나와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후장 들으면서 갑자기 두바이 바람이 불면서 건설주 그죠? 두바이 관련한 종목 우리가 이제 건설 관련한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이제 이전에 얘기했던 두바이 관련한 종목 그죠? 예, 두바이 관련한 종목들 두바이에 예전에 건설을 했던가 아니면 건설을 했던 종목들 이번은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 사우디아라비아, 그죠? 예,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그죠? 얘네들이 전부 다곧 관련되어 있는 종목,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건데, 오늘은 이제 두바이 쪽에서 새로운 뉴스, 일경이라는, 예, 일경짜리 D33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서, 그거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가 돌으면서, 그 관련한 종목들, 건설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아, 오늘 오전에는 스마트씽 관련한 종목, 그쵸? 스마트씽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요즘 삼성 TV 사면은, 연결을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뭐 핸드폰이랑 연결이 되고, 핸드폰이랑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난방시설이랑 연결되고, 에어컨이랑 연결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서로 연결, 뭐, 세탁기랑도 연결하고, 냉장고랑도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삼성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 게 뭐,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스마트씽이라는 거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아침에 이슈가 돌았고, 그 관련한 종목은 제가 딱 찍어드렸어요. 삼진. 그죠? 예, 삼진 딱 찍어드렸는데, 그게 바로 상한가까지 가서 대박이 났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먹었고, 그 다음에는 뭐 종목들 움직임 괜찮다가, 오후에 이제 요 두바이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건설 관련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난리를 쳤죠. 그죠? 그래서 그거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상한가가 두 종목가 있나요? 예, 두 종목인가 한 종목인가 지금 상한가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금호건설이랑 히림이랑 그죠? 두 종목이 히림이 마지막에 상을 붙었나 봐요. 그래서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슈라고 보통 얘기하죠. 테마.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우리나라 주식은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 주식을 할때 테마. 즉, 테마라고 얘기를 하면 이슈라고 얘기를 하죠. 예, 시장에서 주도적인 테마, 주도적인 이슈. 이런 거를 갖다가 잘 이용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테마주 하면은 보통 1, 2등주. 예, 1, 2등주.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랑 관련되어 있는 그 이슈들은 계속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대장이라고 얘기하면 상한가 간 종목이겠죠. 그죠? 상한가 간 종목들만 남고 나머지는 시간에 거의 다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요. 지금 여기에 금호건설이나 히림 같은 종목 상한가 갔잖아요. 그런 종목은 괜찮은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빠졌을 거예요. 인디에프도 빠졌을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이슈가 들어와서 종목이 확 수급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매수자가 들어와서 뭐 상승을 했지만은 생각해보니까 별로 상관이 없거든. 그죠? 상관이 없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겁나는 거죠. 요즘 계속 주가가 형편없으니까 조금만 올라도 던지니까 종가에는 항상 시간에서는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요런 종목들 움직임 나온 거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선물부터 한번 보죠. 자, 오늘 선물은 어제 급등에 의해서 오늘 선물도 갭상승했습니다. 근데 어제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 자체가 적었어요. 시작하자마자 밀렸다가 중간에 올랐다 다시 밀렸다 오른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위에 이제 샛별형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직 이 추세선 밑에서 놀고 있죠. 그죠? 추세선을 돌파를 하려면 되게 강하게 돌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잘안 빠져요. 근데 이제 내일이나
월요일 정도면은 추세선을 돌파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FMC 회의가 있었는데 올해도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오늘 2월 1일이 금리 인상 결정의 날인가 보죠? 2월 1일? 2월 1일에 지금 0.5%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 진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올린다고 그러면 또한 번, 또 이번 달 후반에는 또 계속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였고요. 시장의 흐름 별로 좋지 않았다. 아침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올랐다, 빠졌다, 올라 계속 빠졌다가 오후장에 조금 올랐다, 막판에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나스닥이 좋은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움직인 거 보니까 썩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드 신호 한번 볼까요? 사드 신호. 자, 사드 신호를 보면 뭐 짧게 짧게 움직임 나왔지만은 여기서 매수 매도, 아침에 매수 매도 짧게 나왔죠. 그다음에 요거 매수 나왔고, 그다음에 요거 쭉 매도 매도, 그죠? 그다음에 요거 매도, 요거 매수, 요거 매수 매도, 뭐 이렇게 계속 매도, 요거 짧게 매수 움직임 나왔었고요. 어쨌든 요거는 매수고, 요거 매도, 요 마지막에 크게 매도, 그죠? 마지막에 매도로 해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는 움직임이 작았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도 먹을 게 있고, 아까 보셨다시피 100만원짜리도 2개 정도 나왔어요. 요거 매수, 요거 매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에 잘만 집중해서 매매하면 충분히 수익이 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인 수급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외인 수급을 잘 보시면 걔네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할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 움직임 나온 것들 보시면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피. 자, 코스피는 선물이랑 비슷하죠. 예, 살짝 올라왔고. 지금 얘는 아주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어요. 그쵸? 20선이랑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오후장이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우리가 이제 아는 그 건설 관련한 테마들, 뭐 금호건설이나 삼진이나 히림, 뭐 한미글로벌, 뭐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EDF, 난광토건, 뭐 이런 등등등등등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다가 오후장에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다고 볼수 있겠고요. 시장의 움직임은 네, 요 정도인데 뭐 지금 하락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장은 아직도 튼튼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두바이에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을 갖다가 마감 공사를 수주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두바이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가 나온 거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바이에서 일경 프로젝트 D33 프로젝트.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랑 이제 붙은 거예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네옴시티는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고 두바이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예, 일경짜리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이 됐답니다. D33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아랍에미레이트는 그 전서부터 고층 건물이나 새로운 이런 그 프로젝트들이 거의 다 성공했거든요. 무슨 팜, 뭐 이렇게 바다에다가 이렇게 야자수 모양으로 해서 올라오는 그런 프로젝트도 되게 성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D33 프로젝트 때문에 금호건설 움직임 나왔고, 건설주, 설계, 히림, 그죠? 히림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관련한 종목, 세계 3대 도시 도약을 위해 가지고 10년 동안에 일경원 예, 투자를 해서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것 때문에 한미글로벌 올라오고, EDF, 이거는 쌍용 관련한 종목. 예전에 제 쌍용건설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더잘 알아주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EDF가 쌍용 관련해서
그 쌍용건설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고, 얘가 예전에 네옴시티였어. 네옴시티 할때뭐 연상감으로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건설 관련한 종목이 올라왔고, 삼진은 스마트싱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스마트싱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휴메시스는 저는 이제 그 아까 올라올 때는 그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중국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 검사 확인서, 그러니까 뭐죠? 예, 그 PCR 그 검사 내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따로 이슈가 있더라고요. 경영권 문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경영권 분쟁은 좋은 이슈예요. 그죠?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슈로 해서 휴메시스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런 종목들 이슈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드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슈를 여러분한테 가장 빨리 알려드려요. 물론 이제 리딩클럽에 먼저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뭐 동시에 여러분들 무방이랑 리딩클럽이랑 다 같이 말씀드리지만은, 리딩클럽은 조금 더 빠르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실시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늦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 입으로 갖다가 이렇게 예, 똑같이 세 방송을 동시에 얘기를 해요. 지금 아프리카 TV 있고요. 예, 아프리카 TV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 있고, 그다음에 리딩클럽이 있거든요. 리딩클럽은 ATM, 저 ATM이 아니라 저 뭐죠? 예, A프로. A프로라고 그래가지고 주식 전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얘는 딜레이가 0.1초 정도뿐이 안 돼요. 딜레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는 한 5초에서 심하면 한 20초 사이 그 정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저는 동시에 얘기해요. 여기 마이크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뭐 여러분들을 갖다가 일부러 뭘 늦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금호건설. 두바이에서 D33 프로젝트 1경짜리. 10년 동안 1경이니까 1년에 1천조. 그죠? 1천조 정도 예, 쓴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650조인가요, 지금? 1년 예산이? 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을 갖다가 그냥, 진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D33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나라 건설주들, 뭐 건설주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건축 그 예전처럼 건설회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온갖 그 뭐죠? 뭐 컴퓨터, IT도 들어가고 통신도 들어가고, 그쵸? 그다음에 첨단 시설이 많이 들어가요. 로봇도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좀 많이 좀 따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호건설이 일단 두바이 D33 프로젝트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왔고, 히림 설계 두바이 D33 프로젝트. 그다음에 우진 INC는 전국에서 마이스에 11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전 네. 마이스라고 하나요? 맞나요? MIC라고 하나요? 마이스라고 하나요? 자, 요게 이제 그 기업 회입, 뭐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시, 컨벤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 예, 네 분야를 갖다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다. 그러니까 기업 회의 뭐 그죠? 예, 그다음에 뭐 포상 관광은 모르겠네. 컨벤션은 전시야, 저기 전 회의야, 큰 회의 같은 거 하고 전시 같이 요렇게 하는 건데, 요거에 11조를 투자한다는 거고요. 마곡 MIC 복합 단지를 개발공사 수주했다는 것 때문에 우진 INC가 예,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삼진은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예, 스테이션을 갖다가 공개를 하는 것 때문에 삼진 예, 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종목들 다 얘기를 해드리니까 잘 지켜보세요. 아, 국제회의를 얘기하는 거구나. 컨벤션 회의, 그죠? 예, 컨벤션 회의를 갖다 얘기하는가 보네요.
그러면 이게 마이스라는 게 그거 같은 거는가 보네요. 우리 삼성동에 코엑스 같은, 그죠? 코엑스나 아니면 부산에 그런데, 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 보네요. 어쨌든, 요거 때문에,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제가 수익 난 것들, 저는 지금 여기 보면 덕산아이메탈, 예, 더 베이직 홀딩스 글로벌이죠. 이게 TBH 글로벌 삼진 이렇게 세 종목을 먹었는데 일단 덕산아이메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덕산아이메탈. 자, 덕산아이메탈이 지금 오후장 되면서 좀 밀렸는데 아침장에 여기서 한번 여기서 두번 연속으로 올라왔죠. 그죠? 덕산하이메탈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얘가 특별한 뉴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덕산하이메탈이, 아, 맞다. 예, 덕산 앱코어스인가요? 요거 통해서 그 소형 무장일기 관련한 걸로, 부품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와서 뉴스 뜨고 급등을 한 거죠. 그죠? 요거 들어가서 먹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인가 세번 매매한 것 같아요. 더 베이지 홀딩스, 그죠? TBH.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올라올 때 따라 들어가서 먹고, 그 다음에, 아, 여기선가? 두번 먹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요것도 지금 올라왔는데, 얘들 지금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그저 선물 관련한 종목이죠. 근데 얘는 특별한 뉴스 없이 올라오는 거고, 올라오는 거 보고 들어가서 요것도 한 140만 원 정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삼진. 삼진은 뭐상 들어갔으니까. 삼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저도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올라오는 걸못 봤어요. 그랬다가 아 여기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끝에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먹어서 한 130만 원 정도 수익을 낸 겁니다. 물론 나중에 상한가 갔지만 상 가기 전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뉴스나 이슈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찍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 올려놓고 잘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돈을 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023년 1월 5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 드릴게요. 자, 금호건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건설은 오후장이 움직였죠. 여기서 지금 움직임이 나왔는데 금호건설이 갑자기 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튄 다음에 얼음 만들고 여기 확 빼버리죠. 그죠? 지금 오늘 같은 날 S넷 같은 종목은 쭉잘 나가다 갑자기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확 패대기를 치고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카이노스메드 같은 경우 이거 들어갔다 당하는 종목인데 올라오다 그냥 패대기를 쳐서 그냥 손실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 이거 S는 아까 했던 거네요. 그쵸? 네. 얘가 지금 이렇게 빠진 거예요. 여기 살짝 빠지고 또 빠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갑자기 빠진 종목도 요즘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다가 그냥 여기서 갑자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던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요런 거에 안 당하려면 손절 잡고 있어야죠. 수익 났으면 익절.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 손절과 예, 익절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떻게 됐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금호건설부터 한번 보죠. 자, 금호건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다시 올라왔다가 얼음 된 다음에 얼음 밑에, 한참 밑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이건 지금 올라왔으니까 버티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 그때 따라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따라 들어갔다가 여기서 따라 들어가서 뭐 여기 있는데 얼음 된 다음에 또 2차도 빠졌죠. 그 다음에 뉴스 뜨고 그냥 바로 붙어버렸고요. 상한가까지 스트레이트로 가버렸습니다. 시간으로 지금 7%나 빠져버렸네요. 아이고야. 아, 전 없죠. 전 없는데, 아우, 많이 밀렸네요.
아닌가? 아니라고 떴나요? 와, 겁나 많이 빠지네요. 두바이 프로젝트가 뻥카인가요? 잠깐만요. D33 프로젝트. 맞나요? D33 프로젝트. 뭐, 아니란 뉴스 떴나, 혹시? 총 100개의 프로젝트를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뉴스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금호건설 시간을 밀렸으니까 내일 아침에 조심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 올라올 거, 저기 갭 뜬다고 얘기했는데 내일 밀리겠다. 그러면 히림도 마찬가지인 걸것 같은데, 히림도 간신히 상 붙었는데, 아! 얘도 4% 넘게 빠지네요. 내일도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 두 개가 빠졌으면 나머지도 다 그럴 것 같은데.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도 빠지다가 살짝 올랐는데 얘도 지금 마이너스고요. 한미글로벌 IS 동선은 그쪽이 아니니까 상관없고. 인디에프. 인디에프도 마찬가지. 얘도 올라왔는데 얘도 6% 넘게 빠졌고. 난광토건. 아, 나도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아, 난광통원도 5%. 그 다음에 유신. 유신까지 잘 올라오다가 여기서 그냥 박살이 났는데, 시간으로도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네요. 아이고야, 내일 아침에 건설 관련한 종목들 다 박살 나겠다. 어쨌든, 조심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쩐지, 씨. 그냥 다 말도 하고 싶더라. 네, 어쩔 수 없어요. 시간으로 밀렸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진아이엔 씨. 자, 우진아이엔 씨상 들어갔는데, 얘는 올라오는 거못 봤어요. 뉴스 뜬 다음에 봤는데, 전국에서, 예, MIC 사상 최대 11주 투자, 마곡 MIC 복합단지 개발, 공사를 갖다가 수주했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얼음 들어간 거고요. 바로 그 뉴스 뜨자마자 얼음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2차 얼음,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마무리까지 상한가까지 갔네요. 뭐 이렇게 빨리 올라온 거 잡으신 분들은 네, 좋겠어요. 어쨌든 올라오는 거잘 집중해서 봅시다. 근데 언제 올라온 거예요? 9시 21분. 네. 자, 삼진. 얘는 안 빠졌나요? 삼진 안 빠졌죠. 예, 삼진은 가지고 계시면 되고, 예, 우진아이엔 씨도 안 빠졌네요. 삼진은 아침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냥 바로 얼음 들어가고 갭 떠서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침에 종목까지 찍어드렸는데, 갭 떠서 얼음, 그 다음에 2차 얼음, 그 다음에 상한가 끝.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휴마시스. 휴마시스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근데 휴마시스는 여기 보시면 양봉 나오면 패대기, 양봉 나오고 빠지고요. 양봉만 나오면 그냥 빼버리네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시간외로는 1% 정도 올랐으니까 내일 갭상승 하겠지만은, 어쨌든 경영권 분쟁이 만약에 계속 이슈가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갈 가능성 높아요. 여기 특징주 떴네. 예, 1시 2분에 떴네요. 그런 뉴스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거는 경영권 문제 같은 경우는 뜨면 확실하게 떠요. 근데 밀릴 때는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IS 동서. 자, IS 동서가 오늘 갭 떠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2차 전지 쪽 진행을 하나 봐요. 2차 전지 재활용 기업. PMC. 를 인수했대요. 예.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 시간에는 살짝 밀렸는데, 예, 뭐, 예,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예, 조금 올랐다가, 오후장 돼서 빠졌죠. 오후장 되면 거의 모든 종목이 다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리더스 기술 투자는 어제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리더스 기술 투자. 윤 대통령이 경제 성장, 예, 강조, 신기술 가업,
사업에 관련돼서 투자를 한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리더스 기술 투자입니다. 자, SAMG 엔터. SAMG 엔터는 제가 계속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날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또 다시 올라와서 신고가를 쳤습니다. 계속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얘는 이상하게 동시호가에는 밀리더라고요. 어쨌든 동시호가에 밀렸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얘는 거래량 터졌거든요. 내일 또 올라오나 보세요. 아시겠죠? 반짝반짝 캐치 티니핀인가요? 예, 중국 최대 OTT 1위 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상관 종목 중에서 지금, 금호건설이랑 히림, 그 건설 관련한 종목, 두바이 관련한 종목은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우진 INC랑 삼진, 두 종목만 보시면 될것 같고, 삼진도 내일까지만 보시면 돼요. 오전에 잘 챙기시고, 오후에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휴마시스까지만 보시면 되고, 건설 관련한 종목은 빠지면 그냥 놔두세요. 아시겠죠? 뉴스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냥 잘 챙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023년 1월 6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볼게요. 이거는 뉴스가 어저껜가 그저껜가 나온 뉴스거든요. 그쵸? 윤 대통령이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경쟁시장 구도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교육 관련한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메가MD, 보통 교육 관련한 종목 얘기 나오면 메가MD인데 메가MD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나요? 그저께 말씀드렸나요? 교육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한다고 어저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가MD를 제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크게 올라오진 않았었어요. 한번 볼까요? 아이스크림 에듀도 한번 움직였었던 것 같고. 이게 언제 나온 뉴스죠? 아, 어제 나온 뉴스네요. 1월 4일날. 요 뉴스예요, 요 뉴스. 자, 내일 교육개혁 로드맵 발표 예정. 그죠? 3대 개혁 구체적인 로드맵 만들고 보고할 거각 부처에 한다. 이게 어제 메가MD였거든요. 그죠? 근데 메가MD가 어저께는 또, 네, 어저께는 좀 마지막에 올라왔는데 오늘은 별 반응이 없으니까 빠져버렸어요. 그죠? 빠졌는데 여기서 지금 수급이 이 뉴스 돈 다음에 살짝 올라오다가 그냥 뒤져버렸거든요. 얼음 된 다음에. 그래가지고 밀렸었는데 오늘도 올라왔다가 그냥 죽어버렸는데 시간으로 올라왔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YBM넷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YBM넷. 자, YBM넷도 오늘은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쵸? 움직임이 없는데 시간으로 상 들어갔는데 아마 메가MD가 대장일 것 같아요. 그쵸? 메가MD. 메가MD도 마찬가지 대장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고 메가MD는 확실하게 상 굳혔네요. 자, 다음은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은 이제 교육주부터 먼저 볼게요. 아이스크림 에듀. 요거 초등교육 관련한 종목이죠. 아이스크림 에듀도 상한가. 얘가 대장이네. 아이스크림 에듀가 대장이네요. 그 다음에 애니능률. 애니능률도 오늘 살살살 올라오다가 내일 교육 관련한 종목 같이 올라올 거고 얘가 8% 정도 올라왔고요. 아이비김영. 교육 관련한 종목이죠. 얘도 5%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자, 아가방 컴퍼니가 저출산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그쵸? 교육, 지방, 균형 발전,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핵심.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내일을 뭐 살짝 올라오다 끝날 겁니다. 저출산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낸다고 하는데, 안 그렇죠. 지방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다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 균형 발전을 시킨다? 아니에요. 지방 균형 발전 시킨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GTX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GTX라고 해서 서울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다 이쪽으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죠. 그죠? 그리고 서울이 이제 예,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KTX 그죠? 예, 지금 막다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걸 서울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균형 발전 안 돼요.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 다 저기 고위 공직자들은 전부 다두집 살림 하죠. 그죠? 예, 거기 가서 안 살아요. 다 서울에서 살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그냥 정책적인 거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데이터 솔루션 어제 갭떠서 움직임이 나왔다가 오늘 박살냈던 종목이고요. 내일 다시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데이터 솔루션 내일 한번 잘 보세요. 대장을 데이터 솔루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세게 올라왔다가 빠졌는데 얘는 올라오는 거못 봤네요. 예, 아침에 올라왔네요. 정신 하나도 없을 때. 예, 아침에 데이터 솔루션 올라왔고, 데이터 솔루션이 시간으로 상 붙으니까 모아 데이터가 올라왔고요. 모아 데이터 꼬봉이죠. 예, 근데 데이터 솔루션을 갖다가 대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광명전기. 광명전기는 전기 관련한 종목인데 얘가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거래도 별로 없었는데. 예, 지금 시간에서, 아, 야, 이거 저기 뭐다. 진짜 오랜만에 봤던 그, 뭐죠? 조막손이네요. 예, 상한가를 갖다가 막아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끌고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물량 나와서 박살이 난 겁니다. 광명전기 내일 아침에 혹시 움직임 나오나 보세요. 아시겠죠? 요거는 조막손 예상합니다. 그리고 거래량 밀리면, 이런 거는 그, 조막손은 어떤 건지 아시죠? 조막손은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려요. 그러니까 예, 안 건드리는 게 맞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어요. 요거는 조막손 예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YTN 뉴스 떴네요. 9월이면 예, 결정이 난다고 그러는데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뉴스 뜨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영풍정밀. 자, 영풍정밀이 지금 경영권 문제, 지분 경쟁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4% 올랐어요. 고려야연도 지금 경영권 문제로 움직임 나왔었고, 그죠? 영풍정밀도 지금 그 관련해서 최시대 장신가 보죠. 지분 경쟁 기사인데, 이런 지분 경쟁 기사는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주가를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는, 아, 여러분들이 보고, 아, 요거는 올라오면 내가 단타치고 먹겠다 생각하고 빠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PJ전자. 자,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올라온 거고, 지금 얘가 스펙으로 바뀌어서 상한가 빠졌고, 또 거래량 터졌고, 오늘은 빠졌으니까 내일 올라오나 보세요. 그쵸? 예, 스펙 합병한 다음에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근데 계속 꼬리다는 게 별로 좋진 않아 보이네요. 됐죠? 자, 이렇게 보고요. 내일 본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메가 MD, 예, 메가 MD 말고 그 아이스크림 에듀 이게 대장일 것 같고요. 그쵸? 얘가 대장이고 메가 MD 그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요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YTN이나 아니면 영풍정밀도 괜찮긴 한데 요세 종목만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반등이 나왔고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 FOMC 회의가 있어가지고 별로 좋진 않았는데 오늘도 좀 미국장이 상승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상 포카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